송아지를 해주셨습니다. 당은 고비모용 완주 공동국락소 3학년 남상일이에요. 판소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지난 4월 달에. 상일이가 마음먹고 서울 나들이에 나선 것은 판소리의 명창 박동진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다. 집에서만 이제 4살 정도 되면은 이제 나가서 놀지도 않고 집에서 그 국악 프로만 보고 그 흉내만 내고. 최연소 국립창극단 입단에 최다 주연까지 기록을 갈아치우며 걸어온 길목마다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원아 씨는 아직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죠. 부채 등 손짓도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지. 네. 내가 봐도 볼 때마다 신기한데 나는 더 그렇지 처음 보면 더 신기하지. 오늘 일 끝나고 오면 더 이렇게 저 TV 속 아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좀 뭐라 할까 내가 선생 아니 남편이 선생이면은 마누라는 교장 부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고 항상 공인이라는 네. 남편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좀 겸손하고 네. 뭘 앞서는 건 또 좀 자제하고 네. 잘할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서로 위에 잘 오고 저렇게 잘난 아들을 제가 넘겨주었으니까 위에 있고 가정에 항상 우습게 마음 편하게 그것만 저는 강조할 뿐이에요. 진짜 밖에서 이러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집에 오면. 왕복 6시간을 달려야 하는 오늘 일정.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웃음이 나나 봅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신혼생활? 신혼생활? 당연히 행복해야지. 1년 안 된 사람도 행복한데. 어? 몇 주 안 된 사람 더 행복하지 지금. 피곤하시겠어요, 형님? 왜 피곤해? 신혼이라. 왜 신혼인데 왜 피곤해? 행복하지? 나 지금 막 내 몸에서 막 비타민 나오고 난리 났어 지금. 얼마나 좋은지. 송 팀장님은? 저는 뭐 늘 피곤하죠. 신혼 왜 피곤해? 그냥 집안일도 하고 북한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안일도 해? 그럼요. 와이프는 못 받으셨네. 못 받으셨어. 어? 아내분은 그냥 전쟁에 나라를 구했네. 매니저도 신혼이고. 아 그렇죠. 우리 매니저님도 신혼이고 저도 신혼이고 지금 이 안에 깨먹는 향기가 그냥 진동을 하네요. 한기 좀